어떻게 보면 나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들이잖아. 네, 근데 사실은 좀 객관화. 어렵잖아, 그런 게. 저는 그 어떨 때좀 놀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럼 놀죠. 아, 그건 다 다른 얘기고. 저도 왜냐면 유니SF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작품. 배우들이 뭐 쫄쫄이를 입어서 뭐 그거를 CG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도깨비가 가져다 준게 너무 대단했잖아.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았어? 친구들도 그랬을 것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파묘는 어땠어? 귀신 영화 찍으면 막 현장에서 귀신 온다 그래, 그러고. 야, 너도 들었니? 그거 이렇게 무당할 때뭐 이렇게 이 방울 흔들다가 시내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아, 옛날 사람들 중에? 들었어요. 그래.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이러는데,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네. 이제 영화 잘 되시면 교회에서 이제 간증도 하신다 그러고.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실 많은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오프닝에 열기는 조금 재수 없나요? 아,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뭐 작지만 저희 그 식구들이 무척 기뻐하고 있고요. 네, 분발해서 요정식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2분 섭외에 관해서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다리고 있다. 예. 박씨를 물고 나타난 제비처럼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찾아오신 배우 김고은 씨를 모셨습니다. 김고은 씨 하면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또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마침 또 고은 씨가 네스프레소 앰버서더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이 네스프레소에서 광고를 주셨네요. 그래서 네스프레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좀 간편하게 양질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실은 일종의 커피계의 아이폰 같은 그 요즘은 대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캡슐까지 물론 사람이 이런 게 최고로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만 사실 네스프레소 덕분에 커피의 상향 평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네스프레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번 샤케라또라는 레시피로 한번 오늘은 커피를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용할 그 캡슐은 더블 에스프레소 돌체. 자, 이 캡슐을 넣습니다. 넣고. 야, 공기 반, 목소리 반처럼 크림 반, 원액 반.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바닐라 시럽, 그리고 브라운 슈거가 있으면 됩니다. 브라운 슈거 두 개를, 여기다 브라운 슈거 두 개를 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아는 에스프레소 먹는 방법이 될 텐데 조금만 더 특이하게 아이스 커피를 흔들어서 칵테일 이거 쉐이커, 얼음을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넣습니다. 이걸 한 30초간 흔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컵을 돌려가면서 입이 닿는 부분에 입술에 닿는 부분만. 왜? 설탕가루가 딱 입에 닿았을 때그 기분 좋음. 키스 같다 그럴까? 여기다 커피를 따르겠습니다. 야. 와. 약간 이건 SNS 각이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설탕도 굉장히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브라운 슈거여서 아주 단맛이 진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아침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자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너 그렇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아주 깔끔한 아이스 커피에 라떼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색다른 아침의 일상을 맞이하고 싶은 분께 권합니다. 네스프레소. 사랑해요. 자, 오늘의 요리는 쉽지만 빠르게 할수 있는 음식들을 낼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합
스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합 요리. 레옹이라고 프랑스 가셨던 분들은 그 홍합 요리집 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맛이 좀 겨울에 생각이 나서 가끔 그 홍합 국물이 땡길 때 있잖아요. 두 번째 요리는 김치 솥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들 올 때 특별하게 해줬던 건데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거기에 달래장 그리고 앞에 샐러드는 시저 샐러드 세 가지 요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 저. 나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아 나 너무 부끄러워. 아니 뭐야 여기까지. 손으로 오기 좀 멀어서. 네. 아 이게 뭐야 네스프레소. 네 네스프레소 머신 하고. 광고까지 물어다줘서. 대박 대박. 날 그냥 편하게 해도 돼? 네 그럼요 그럼요. 그만 들어가면 돼? 아 근데 집이 너무 예쁜데요? 어머. 그래서 나는 오늘 자기 온다 그래서 샤케로또 아닌데 샤케라또. 응 어. 너무 반가워. 네. 토화만 하던.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다 또 나왔던 친구들이 많아서. 맞아요. 효진 언니도 나오셨고. 먼저 우리 그 보내주신 기계로 만든. 오 여기 소금인가요? 어 아니 소금 아니야. 설탕이야. 맛있어요. 맛있지. 네. 아 맞아. 네스프레소 글로벌 앰버서더라면서. 네네. 아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간 막 조지 클루니 만나 그런 거야? 아 네 맞아요 조지 클루니. Don't forget to recycle. Bye. 어땠어? 너무 멋지셨죠 뭐. 네? 아,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그. 이 사람도 이런 거 하는구나. 약간 이런. 아 근데 굉장히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를 좀 소개하자면. 네. 시저 샐러드. 못 먹는 거 혹시? 고수 빼고 다 먹습니다. 고수는 왜? 고수는 그... 고수 너무 섭섭하겠다. 저 그 친구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진짜 다 먹어요. 다 잘 먹는데 고수만 유일하게 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홍어도 먹고 과메기도 먹고 전 다 먹거든요. 홍어 애탕 뭐 홍어 애탕도 먹어? 뭐, 네 다 먹어요. 근데 그 저는 딱 고수를 씹으면 그 뭐라 그러지? 비누를 씹어먹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오이 못 먹는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 아 오이는 뭐 그냥 갈아서도 마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네 전혀 상관없는데 마침 어떤 기사를 봤어요. 네. 뭐 1%의 사람들이 고수를 먹으면 아 진짜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너무 크게 느끼는 1%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나구나. 약간 기뻤겠다. 위로도 되고. 네. 증명할 수 있구나. 이게 내가 나야. 편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힘든. 혹시 다이어트 하거나 그래야 되진 않아? 아, 네. 괜찮습니다. 오, 멋있다. 한 두 병? 우와. 맛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맛있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지? 아 밖에서 추웠는데 지금 약간 마음도 풀어진 것 같은데? 아 텐션이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반주를 좋아하고 근데 뭔가 일적으로 이제 뭔가 뒤풀이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선배도 있고 막 감독도. 많은 분들과 한 작품의 뒷풀이를 할 때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도 막 하고 그동안 어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과 술의 비율을 같게 가면은 좀 덜 취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서 마실 때. 지금 보면 약간 주연 배우 같은 느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가서 이렇게 마실 거 해야 되니까 조금 안 취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네. 사람들 다 내가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마지막 테이블 돌 때까지 조금 네, 안 취하고 네, 있을래? 네, 네, 네.
라는 그때는 그런 약간 주량이 가늠이 안 되죠. 끝냈다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막 술 잘 마신다는 소문이 많이 맞아. 났잖아요. 어. 그게 다 그런 모습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버티면서 이제 많이 마셨는데 안 취하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초인이다. 나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여배우계의 성시경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분위기 잘 맞춰주고 좀 끝까지 네.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사실 네. 그냥 보통 그 주량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지. 맞출 정도 소주 한 병 정도. 뭐 한두 병은 뭐냐 정도. 한 병과 두 병은 너무 다르잖아. 두세 병. 지금 얘기 왜 회식 자리에서 그거 얘기했냐면 아 주연이었던 게 되게 책임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은교서부터 주인공. 네. 은교 끝나고 사실은 상을 진짜 많이 받았지. 받은 상이 몇 개지? 은교의 김고은 씨입니다. 은교의 김고은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스러웠죠. 다행스럽고 아 내가 그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배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멋지다고 하는 거구나. 고은이를 그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그 당시에 나의 최선을 하자였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맞아. 너무 모르고 서툴고 지금 저 앞에서 저런 세팅을 하는 게 저 뭘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예 무지했어요. 티바가 뭔지도 모르고. 티바가 뭐야? 티바는 이제 카메라 앞에 있는 그 쓰는 위치 뭐 이런 거를 이제 왜냐면 또 포커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구하는 그런 건데 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티바가 저기 있으면 그럼 난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티바에 서야죠. 우리 무대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티 같은 거? 그쵸. 그걸 티바라 그래? 네. 아씨 데뷔 30년대 그걸 몰랐다. 아니요 무대는 그거는 테이프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건 티바가 있어요. 있어. 네. 그건 딱 그 거리. 근데 그 은교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은교 다음에 행보들이 사실 조금 달라. 다른 지점들의 영화들을 너무 다양하게 해서 사실 좀 겁나지 않았을까? 개춘할망. 네 몬스터도 있었고 차이나타운. 현미요. 어땠어? 근데 막 그게 막 회자되거나 그런 영화들은 아니었잖아. 네. 저는 그때 신인이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인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진짜 좋은 선배들이 있는 현장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그게 다예요. 왜냐면 남들보다 빨리 됐지만 아는 게 너무 없었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내가 만약에 겪어야 한다면 저에게 주어지는 롤은 큰 롤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방법은 선배들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돼. 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품의 이 스펙트럼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아, 뭐 액션도 다 경험해볼 거야. 뭐 스릴러도 다 해볼 거야. 뭐 장르별로 다 해볼 거야. 라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선배들을 봐야 된다. 그럼 그때 혹시 선배들이랑 하고 나서 한 분 한 분 느꼈던 게 뭔지 뭔 게 있었어? 예를 들어 협력하고 나서 전도연 씨랑은 느낀 게 어떤 게 있었어? 근데 저는 진짜로 선배님들이 다 결이 비슷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신인의 경험 없는 저랑 상대를 해주시는데 그 단 한 분도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뜻한 발언을 단 한 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자기만 잘게 되겠다 그러는 걸까? 아니요 그 기다려주시고 아 진짜? 다 기다려줬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묻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는 느낌으로 그 풍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뭐 감정적으로 과격한 무슨 대사를 막 치는데 아무리 제가 혼자 해봐도 그게 입에도 안 붙고 뭔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뭔데? 어떤 대사인데?
근데 이거 말하면 또 뭐 차실 것 같아. 왜 내가 그걸 그 말을 듣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본에는 뭐 그래! 목소리 톤이 달라졌는데? 뭐 그래! 내가 너를 뭐 죽이러 온 혼이다! 막 이렇게 이거 느낌이야 느낌이야! 막 이러는 근데 나 풍천의 딸 홍이가 송유백의 피를 거두러 왔다! 막 아무리 연습을 해도 너무 오그라들고 막 식은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 선배님 앞에서 그걸 했어야 됐는데 병원 선배님한테 이렇게 진짜 쫄깃쫄깃하다 선배님 아무리 해도 너무 어색하고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흡을 다 내지르지 말고 육성으로 다 내지르지 말고 조금 호흡으로 처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흡을 조금 해서 내가 어쩔 수 없나 형이다에만 딱 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니까 그 한마디가 진짜 완전 유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응. 근데 모든 선배님들이 진짜 그러셨어요. 사실 현장에서 그 선배님들이 이제 현장을 어떻게 아우르는지 스태프분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도 어떤 현장은 좀 어렵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어. 아니 제가 있으니까. 풀렸죠 또. 아, 잘 풀리네. 금방 풀리죠 또. 그러고 나서 드라마로 딱 옮겼을 때는 이걸 김고은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들을 했어. 그치? 첫 드라마는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인데 사실 드라마를 이번에 하셔서 알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방대한 양과 한 번도 그렇게 촬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할머니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는 첫 드라마를 왜냐면 제가 할머니랑 이제 둘이서만 한 6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할머니를 시사회 초대를 하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한동안 그 뭔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게 너무 이제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것들 배우기 위한 그 길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개춘알망도 할머니 때문에 이제 한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 낙이 이제 TV 드라마를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세요. 아 이제 드라마를 해야겠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했던 첫 드라마가 이제 그때 어땠어? 그 사실은 양도 영화에 비하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영화는 조금 이렇게 몰아서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드라마는 사실 좀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줄이잖아.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근데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약간 있을 수 없을 만큼 거의 70% 80%를 사전에 다 찍었어요. 근데도 처음 겪어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방 세트다. 그러니까 저의 집 세트다. 그러면 1부부터 7부까지 집이 나오는 거를 하루에 이렇게 몰아서 촬영을 하는데 영화는 뭐 하루에 많아도 두 씬? 뭐 이렇게 찍을 때였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는 것도 의미 없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렇게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금방 적응했어. 그래? 진짜 바로 찾았어? 네 바로 찾고 왜냐면 그거 못 찾으면 이제 이게 안 돼요. 스케줄이 이게 안 되고 제가 어떤 다른 드라마에서 또 처음 안 사실이 도깨비였는데요. 도깨비 때만 해도 완전히 드라마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치인트에서도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도깨비의 첫 촬영 때 진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연기하라고 해서 자유롭게 연기를 했죠. 동선도 막 써가면서 이제 막 방에 들어갔다가 뭐 나오세요 막 하고 막 요리하고 뭐 미역국 끓이고 막 이런 걸 막 했어요. 근데 40몇 컷을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따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속으로 와 여기 현장 진짜 힘들다. 빡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움직이는 동선, 시선 방향으로 이제 라인을 다 따는 거죠. 이걸 라인을 다 따는다는 거를 몰랐죠. 난 지금 이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 라인을 따는 거예요.
여기서 제 얼굴, 여기서 얼굴을 따고 근데 내가 아 이렇게 했다 뭐 혼자서 혼잣말을 아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아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 얼굴을 따야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몰랐을 때 그래서 촬영을 몇 회차 하다 보니까 눈치로 이제 감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이런 거였어? 내가 움직이면 시선만 바꿔도 따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럼 스태프들이 진짜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근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점점 그런 걸 줄이기 시작했죠. 도깨비는 굉장히 생방이 길었던 드라마거든요. 정말 밤샘 촬영, 뭐 뒤졸부 이렇게 촬영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다가 막 이렇게 돌리고 싶어도 아니면 여기서만 밖에 절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걸 많이 배웠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말로 생방이고 급할 때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합심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게 너무 대단했잖아. 도깨비를 보지 못 아는 사람들조차도 도깨비 했던 것 같거든. 네. 그 다음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희대 무심히 툭 던지는 것 같은 그 대사가 정말 난리였잖아. 그쵸. 왜 그때 효진이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 전 국민이 알면 그 이름으로 바뀐다고. 그런 거 경험했었어? 어땠었어? 그때 기분은? 아 모르겠어요. 이게 제 성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너도 쌉티니? 제가 진짜 TF 반반이에요. 가끔 티도 나오는데 그냥 뭐 아, 그런 걸로 막 더 많이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아 촬영 당시에는 조금 만약에 로케이션 촬영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시고 처음으로 무슨 순댓국집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인파에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아, 그런 경험은 해봤어요. 순댓국 먹다가 그래서 아 우리 드라마가 너무 잘 되고 있구나. 이게 그 비유는 아니겠지만 당황스럽지만 아주 나도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무도 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럴 때도 나는 좀 창피했어. 왜요? 난 좀 창피했거든. 사람들이 날 너무 알아보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에 막 이상한 감정들이 있지. 아니 20년을 넘게 음악을 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건 다르잖아. 자기는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서부터 주목하고 있었지만 김고은이란 사람에 대해서 근데 도깨비로 그걸 넘어선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사람들에겐 막 어디 가면 막 이랬을 거 사랑해요 저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아서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성격이 이렇구나. 네, 근데 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스크를 끼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알아볼 거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해요. 아 그래? 그런 엄청 튀는 지점이 없고 제가 또 옷을 튀게 입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뭐 사람. 근데 진짜 못 알아봐.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일상을 되게 그냥 되게 잘 살고 또 연기할 때 연기하고 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네 라고 딱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성장캐지 완성캐라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 아 완성캐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뭐 하실 거 있으면 나 너무 미안해. 내가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아니 아니에요. 아씨 근데 뭐 하셔도 그냥 다 얘기하고 하시던데. 아 여정씨 다 봤지? 네 다 봤어요. 그럼 무서워? 작품 할 때 좀 아직도 지금도 이제 동선 다 알고 이제 나 좀 알 거 같은데 티바도 알고 아 티바도 알죠. 그 정도 알아야지. 내가 움직이면 딴 데서 받아야 되는구나. 알죠. 기술적인 거 알지만도 조금 불안한 것도 있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안 되면 이런 어떤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슬프고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당연히.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뭐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페이는 페이대로 받고 맞아 배우로서 받는 페이에 대한 정말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그래서 막 농담으로 아 돈값 해야지 막 이런 농담을 막 치는 게 정말 진심이고. 그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중문화 예술을 하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든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보고 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언니가 되게 어른스럽다 지금 오늘 만나. 어 되게 어른스러워서 이런 얘기 왜 사실 어떤 사람은 멋을 부리기도 하고 그 시기에 좀 취해서 무슨 말인지 알잖아. 막 그러니까 뭐 스타병이라고 하지만 작품에 대한 건 약간 그 다음 뒷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 왜냐면 또 그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잘 되는 이유, 내가 잘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아.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작품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의식?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첫 시작과 그 처음 선배들의 그 약간 첫 단추를 잘 배웠다는 느낌? 그거를 연차가 쌓일수록 느껴요. 근데 이런 거에 되게 철저하게 자기 어떻게 보면 나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들이잖아. 네. 근데 사실은 좀 객관화. 어렵잖아 그런 게. 저는 그 어떨 때 좀 놀고 싶기도 하고. 아, 그럼 놀죠. 아, 그건 다 다른 얘기고. 이렇게 마시면서 짠. 노는 건 그렇지, 노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렇지. 노는 건 노는 거지만 일할 때 시간이 지나면 더 느낄 것 같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현장에서 물어볼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면 얘기해 주세요. 막. 조언 구할 곳도 많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 좋은 얘기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정말로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진심이라는 걸 알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너 무서운 애구나. 특히 초반에 초반에 캐릭터가 안 잡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인정이 되고 아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해 나갈 수 있지만 초반에 그 불안한 그 몇 달 동안에는 정말 물어봐도 아 너무 좋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불안이 극대화가 돼서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매니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막 대답 누군가는 대답할 때까지 네 만족할 분석이 있을 때까지 네, 교집합을 막 해라서 아 이런 게 조금 그렇게 그럴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네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할 테니까 선배들을 많이 떠올려요. 지금 또 특히나 많이 떠올리고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 불안감이나 뭐 이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그냥 마냥 잘했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요즘에 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석한 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이걸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껍질을 버려주시면 너무 아름답네요. 어때? 너무 맛있어요. 너 현정이 거 보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사실 도깨비 끝나고 정말 김고은 최고를 막 찍을 때 오히려 변산을 골랐어. 제가 그때 약간 딱 도깨비가 끝나고 나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좀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왔었어요. 뭔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무서워지고 못 만날 것 같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여러 번 찾아올 것이면 그럼 그럴 때마다 작품을 안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행히 박정민의 원톱이었고 저는 받쳐주는 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민 오빠랑은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정민 오빠가 하면은 너무 내가 받쳐줄 수 있고 너무 너무 그 마음이 내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울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준익 감독님 현장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하면서 현장으로 나가보자. 네, 하면서 이겨내고 싶었고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제가 이런 순간들이 뭐 안 올 거라는 확신을 저는 그때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오게끔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 나는 이제 뭐 안 오고 막 이런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기로. 네. 어떻게 보면 자만일까? 너무나 큰 자만이죠. 근데 정민이랑 같이 하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난 뭔지 알 것 같아. 네. 난 한 번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좋은 거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정식탁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자꾸 딴 데 나가 있는 거야. 그때 저도 나오면 안 돼요? 너무 좋아. 아니, 유미의 세포에서 또 깜짝 놀란 거야. 그 직업이 느낄 만한 고민들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김고은의 재발견? 약간 그런 얘기 없었어? 근데 저는 회사원 생활을 이제 해봤니?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가 구청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랬니? 알바. 아 그래? 네. 점심 먹자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딱 그 있죠. 지갑만 딱 들고 지갑만 딱 들고 일어나요. 그 오늘은 뭐 어떤 거가 땡기지? 뭐 이렇게 하면 아 뭐 저희는 뭐 다 괜찮습니다. 꽁치 김치찌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럼 막내는 어때? 꽁치 김치찌개 진짜 좋아합니다. 뭐 그런 생활 한 몇 달 했었고. 그래도 어떤 도움이 됐겠네. 그런 어떤. 네, 조금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친구들이 이제 회사원이 많으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의 그런 디테일들. 회사에 도착하면 뭐 겉옷은 어떻게 하고. 뭐 신발을 갈아 신고 책상에 주로 뭘 놓는지 뭐 이런 디테일들을 엄청 물어보고 했었죠.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 좋네. 망할. 저도 왜냐면 유미의 세포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작품. 맞지? 어떤 면에서? 네, 작품이었고 처음 이제 기획하고 뭐 저를 제가 캐스팅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했던 질문도 그 애니메이션은 그러면은 배우들이 뭐 이렇게 쫄쫄이를 입어서 뭐 그거를 CG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아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떻게 가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실사랑 같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명확하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작업이 된 것도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사실 모두에게 도전이었던 그거를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도 도전이고 사실은 배우도 도전이고 그래서 정말 걱정도 많았고 진짜 걱정은 끊임없이 참 할 게 많아 그치? 네 그쵸 유미는 또 특히나 대사를 하다가 세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는 대사를 하다가 멈춰서 연출부분이 이제 세포 대사를 읽어줘요 그럼 읽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근데 이 빵을 저기다 찍어 먹는 건가? 아닌가? 그냥 먹는 건가? 이런 거를 세포가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 잘 먹겠습니다 한다면서 멈추고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울다가도 막 울다가도 아니야 울면 안 돼 막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탔다가 근데 눈물이 날 것 같아 뭐 또 감성이 눈물이 날 것 같아 끝나지 이렇게 하다 뿌앵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미야 걱정 말고 먹어. 배 터진다니까. 내가 위장세포랑 다 얘기해놨어. 뭐? 사실 테크닉, 연기 테크닉으로는 되게 어려웠겠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이제 조율이 돼. 아, 그 중간에 그 세포, 뭐 출출이 세포는 안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식의 작업이었겠네.
너무 딱딱하니? 맞는 거예요? 야, 빵이 이게 뭐니? 아, 시부랑을 또 빵 탔다, 씨. 빵만 들어가면 다 시부랑. 그러고 나서 나는 작은 아씨들 봤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작은 아씨들 보면서 아 장르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의심 안 되게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들? 작은 아씨들 같이 설계가 잘 된 드라마잖아,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건 어땠어? 와, 작은 아씨들 초반에 읽을 때 너무 재밌어요. 막 8부까지 그냥 후루룩 읽었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제 막상 연기를 하려고 이제 다시 펼쳐서 보는데 이게 희곡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정말 모든 배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일단은. 아~ 네. 그리고 제 이야기 줄기가 있고 또 둘째 이야기 줄기. 복선들이 다 있지. 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은 어? 전에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읽다가 도저히 제가 헷갈려서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발신이라고 하죠. 수기로 신발신을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인주 감정선 배우. 그래서 손이 한동안 감각이 없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어렵고 그 제가 말했던 그 캐릭터가 불안한 그 몇 달이 그 진짜 길었던 작품. 궁금한 건 그런 캐릭터의 맨 처음에 잡을 때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연기를 안 해 이게 잘 모르거든. 이게 뭐가 왜 힘들까? 대사를 내뱉을 때마다 약간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냥 혼자 계속 이게 계속 그냥 혼자 계속 창피한 거예요. 아 그게 또 혼자만 창피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남한테 들키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건 참 싫겠구나. 작은 아씨들 그리고 또 뭐 찍었지? 작은 아씨들 다음에 파묘. 근데 오히려 파묘는 어땠어? 시나리오를 보는 것보다 그런 역을 한다는 거? 파묘라는 작품은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산소를 옮겨달라는 제안을 받은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막 듣기로 귀신 영화 찍으면 막 현장에서 귀신 본다 그러고. 그래, 야 너도 들었니? 그거 이렇게 무당 할 때 뭐 이렇게 이 방울 흔들다가 신내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옛날 들었어요. 그래. 근데 모르겠어요. 무속인 선생님이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쌉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그럼 안심하고 하겠다 했고 왜냐면 경문 외고 이런 것들도 다 진짜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행위도 퍼포먼스도 진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을 했구나. 아 무서웠죠. 그런 거 무서웠죠. 무섭지. 그리고 또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독님이? 네. 이제 영화 잘 되시면 교회에서 이제 간증도 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요거는 괜찮겠다. 아 웃기다. 그래요 감독님 만약 귀신 보고 이러면 우리 기도로서 이겨내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그 시나리오 볼 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 좀 진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대본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상상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그려질까 막 이런 것들 계속 상상하게 되고 진짜 그냥 배우들 보는 재미로도 엄청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아 민식 선배님이랑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연기 합을 막 맞추는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굿이란 게 우리 전통 문화 중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무속 신앙 이런 거 신앙적으로 말고 그 굿은 진짜 아름답거든. 재래의식 이런 거, 뭐, 그러니까 그 의식들이 있잖아. 어땠어? 그런 걸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면 그 되게 두근두근 하거든. 저희를 자문해주신 무속인 선생님들은 그게 퍼포먼스가 주인 굿이 있고, 맞아. 정말 목적성이 있는 굿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후자에 속하는 선생님들이었고, 제가 해야 했던 굿도 물론 퍼포먼스가 있지만 그 퍼포먼스가 막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 터프하고 터프하고 정말 목적이 있는 왜 춤? 약간 그 우리도 음악 할 때 막 이렇게 흥분하잖아. 클라이맥스에서 흥분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그게 전해질 것 같아서 장구치고 징치시는 분들이
그 흥을 이제 올려주는 거거든요. 막 만약에 이제 온다 이렇게 되면은 온다 막 주변에서 막 난리를 쳐줘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진짜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그 힘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 테이크로 따지면 한 1분에서 1분 반 정도 뛰는 거거든요. 그 1분 반을 딱 하고 컷을 하고 나면은 약간 과호흡 보듯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 찐이구나. 이걸 올려. 몇 시간을 뛰시잖아요. 저는 구슬 봤으니까. 사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정민이가 전화해서 너 시나리오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서 이걸 유미의 세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초창기였어요. 근데 차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막 저희가 막 뭐 친한 사이 막 전화 막 많이 주고받고 이런 사이 아닌가 아시죠? 근데 전화를 하면 사실 용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고은아 장재영 감독님 알지? 나랑 사박 알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너무 웃기다. 내가 인간으로도 사랑해. 이러면서 근데 저는 파멸을 받기 전이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받았으면 너가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다짜고짜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 사방 너무 행복했고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 나 정말 사랑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일단 들었어요. 너한테 곧 하묘라는 대본이 들어갈 거야. 장재영 감독님 다음 작품이야. 만약에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전화가 없었다면 제가 물어보겠죠. 감독님 어떠셨어? 같이 작업할 때 이렇게 물어봤겠죠. 왜 최민수 선생님이 제가 직업을 두 개 가질까 봐 투잡을 뛸까 봐 좀 무섭다고. 거기에 우리 김고은 배우가 저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투잡 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랬다는 얘기를 촬영 중에 했으면 굉장히 또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어떤 분석가? 촬영 끝나면 어떻게 지금 뭐 많이 피곤하세요? 여기에 복국집 복국집 한번 갈까요? 오늘은 중식 어떠세요? 초반에 그러면 그런 선배들이 있는 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파면은 정말 불안함 없이 많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우리도 좀 마음 놓고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실 저희 영화는 깜짝깜짝 놀래키고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이게 서사가 있는 서사 안에. 근데 네가 봤을 때 너 지금 저도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 봐주세요. 아니세요. 사실은 왜 난 지금 오늘 보면서 너가 왜 이렇게 즐겁고 그다음 나는 어른스럽고 그다음 충분히 너무 대화가 잘 되겠다고 생각한 지점이 뭐냐면 진짜 나한테 인색한 사람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 나한테 작품이나 뭐 이런 걸 좀 인색해서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지점들에서 너무 뭐 똑부러지게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또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스스로. 맞아. 예. 그래 정말 그거 해야 돼. 아니에요 저는. 그치.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 안 해줬던 순간들도 있잖아요. 작품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요 부분은 그래도 잘했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꼭 찾아내서 스스로 인식하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매만 주면 안 되니까 이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렇게. 지금 완전 까먹고 있었던 게 김치 솥밥이 있었어. 그때 현정 씨가 나왔을 때도 사실 밥을 먹었었는데 왜 안 냈냐. 사람들이 좀 그래서 한번 이쪽이거든. 밥이 안 된 거 아니야? 밥이 안 되고 있었어. 어머 어떡해.
다음에 초대해 주세요. 이게 뭐야? 왜 밥이 안 되고 있었지? 아, 이제 돼. 잠깐, 저 금방 될 거야. 내가 금방 되라고 할게. 꿈. 꿈. 제 꿈은 뭐 하나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나로서도 행복한 사람. 제가 행복한 사람. 나는 어떨 때 행복할까 할까를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배우 뭐 연기 뭐 이렇게 했던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훨씬 더 내 인생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던 때. 물론 지금도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만, 뭔가 제가 언제 행복을 느끼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작품을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 막 부모님, 뭐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 때 막 그 행복감,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일을 아무리 한들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그렇게 봐주는 부모님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느끼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 느껴요. 늘 느끼고 너무 소중하고, 그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근데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지 않을 때 아파봐서 더 우리가 서로 다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일들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 그 모두에게 별일이 없어야 나한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려면 또 파묘도 잘 되면 좋겠지, 또. 너무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한 작품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저희 자문해주셨던 그 무속인 선생님들하고도 이 작품을 연구할 때 몇 년 전부터 연을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때문에 딱 자문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하기 훨씬 전부터 선생님들 집에 찾아가고, 그분들이랑 다 계속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도 정말 많이 나누고, 밥을 진짜 맛있게 또 차려주세요. 아, 그래? 청국장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저 솥밥이 안 됐는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 아니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솥밥 됐나요? 이런. 야, 죄송합니다. 이게 뭔 의미요? 고은 씨는 가고 밥은 됐습니다. 미안하다 고은아. 아이, 맛없어. 후회 잘 된 게 뭔 소용이요? 근데 너무 맛있다. 아니야, 맛없다. 이재용 패러. 고은아, 월 사진 한번 보여줘. 나 얘 봤어. 얘 유기견이었어? 그렇죠. 야, 얘 되게 헤드미가 되게 잘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요. 헤드미가 딱 봐도 매너가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얘 그냥 작은 애들이랑도 잘 놀아줘.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줄래? 아니, 오른쪽. 아우, 귀여워? 고은아, 안녕. 나와줘서 고마워. 아련하다. 야, 너무 미안해. 안녕. I'll play you one hand of showdown. You deal. One, two.